저의 테니스 첫 수업 날인데, 제가 원래 예전부터 테니스 되게 배워보고 싶었었거든요. 근데 어쨌든 뭐 가격도 좀 비싸고 마땅한 곳을 못 찾다가 저희 집 매일 안에 이렇게 저희 집 주변에 있는 학교에서 이제 방과 후 수업 같은 그런 팜플렛이 왔어요. 또 여기 보시면 뭐 무에타이, 스페니쉬, 배드민턴, 필라테스, 요가 되게 많은데 저는 그 중에 테니스가 들어보고 싶어서 신청하게 됐고 한국이랑도 비교해 봤을 때 가격도 괜찮고 한번 해볼만 하다라고 해서 신청을 하게 되었고, 그래서 한 지난 2주간 좀 라켓을 막 많이 찾아보고 했었는데 이게 너무 종류가 많고, 그래서 이제 초보자분들은 일단 좀 가볍고 그다음에 가격도 적당하고 그다음에 예쁜 거를 많이 추천을 하더라고요. 그래서 이제 직접 눈으로 보고 잡아도 보고 해서 이 윌슨의 이 트리엄프 요거를 하게 됐어요. 사양은 이렇게 되고 274g 정도에서, 일단 색깔이 제가 컬러가 제가 좋아하는 흰색이랑 아이보리, 이제 어떤 운동복을 입어도 잘 어울릴 것 같아서 선택을 했고, 준비물이 이거 라켓이랑 이제 이거 딱 테니스 볼 한 캔, 그다음에 물이랑 이제 신발 밑창이 하얀색인 신발을 신고 오라고 하더라고요. 아무래도 그 바닥에 긁히면 안 되니까 그렇겠죠. 그래서 제가 일단 오늘 수업이 처음이라서 옷을 막 뭐 어떤 거 입을까 하다가, 네, 일단 첫날이니까 좀 분위기를 좀 파악하고 오자 해서 그냥 가볍게 입고 가고, 제가 수업을 들어보고 좀 후기도 좀 알려드릴게요. 아, 그래서 뭐 운동하러 가니까 화장은 하지 않고 입술은 그냥 아침에 립밤 같은 거 발랐거든요. 그래서 선크림만 좀 바르고 가볼게요. 근데 거기가 학교 안에 있는 건데 실내 테니스장일지 아니면 밖에 있는 데일지 모르겠어요. 만약에 저는 그걸 해서 그 학교 안에 있는 테니스 코트를 좀 빌릴 수 있으면 좋겠거든요. 왜냐면 이제 어쨌든 테니스는 배워도 테니스장이 있어야지 좀 칠 수 있으니까. 근데 이게 LA에 제가 찾아보니까 테니스장이 많은데 보면 항상 사람이 있고 이렇게 예약을 미리미리 해야 되는 그런 시스템이더라고요. 그래서 일단 수업을 들으면 혹시 그 학생들은 학교 테니스장을 이용할 수 있는지 이런 것도 한번 물어보고 좀 정보를 알려드릴게요. 같이 가보겠습니다. 안녕하세요, 제니입니다. 오늘은 더 브로드 뮤지엄에서 하는 키스헤링 전시회 가려고 해요. 사실 화장하면서 음성으로 다 설명을 드렸는데 집에 화재 경보 알람이 계속 울려서 자막으로 대체할게요. 영상에 전시회 무료로 가는 팁과 하이라이트가 담겨 있으니 영상 끝까지 잘 봐주세요.
있을 것 같아요.